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주배 6차 매치게임 스타리 개막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앞선 경기 전태배 우승자인 박태민 선수와 변은종 선수와의 경기는 변은종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었는데 이제 e스포츠계에도 스토브리그가 적용된 게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그 레이스의 시작. 박태민 선수의 출발 어떻다고 보시나요? 좋지 않죠. 예, 분명히 상대전 장면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었던 변은종 선수에게 뒷덜미를 잡힌 것이 네.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네. 확실히 경기 내용도 내용, 박태민 선수가 그렇죠. 좀 자잘한 실수가 많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몰아치는 박태민 특유의 그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까지는 참 잘 발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참 네. 꼼꼼하고 실수 안 하던 선수가 한번 저그닝 난이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허용했다라는 거 예, 이것이 박태민 선수의 이후의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도 네. 아직까지 감이 안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함직한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고 예. 이후부터는 좀 가시밭길이죠. 단판을 통해 패자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확실히 승자조에 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박태민 선수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잘 받아친 이 변은종 선수의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당신은 골프왕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 우승한 우승자와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은종 선수는 변은종 선수답게 했고 박태민 네. 선수는 조금 박태민 선수답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경기는 변은종 선수 승리 승자죠. 박태민 선수 패배 패자조의 길로 이제 두 선수가 나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역시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욱 선수와 최현성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주배 6차 매치게임 스타 리그 정말 우승을 밥 먹듯 단골로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 다시 네. 6차 시즌에 물들립니다. 2003년 2차 TG3부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 우승하고 2004년 센게임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 우승 또 스프리트배 MC게임 스타리그까지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현성 하면은 MC게임 스타리그에서 최고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5차 이 당신은 골프왕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는 패자 최종 차각에서 서준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약간 좀 최현성 선수가 어떤 그 황제와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좀 한 단계 내려앉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즈베 MC게임 스타리그에서는 자신의 어떤 MC게임 스타리그에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자, 최종 결승까지 간 경험이 또 있는 선수죠. 박영욱 선수입니다. 박영욱 선수, 네. 역시나 4차 스프리트 MC게임 스타리그 준우승자입니다. 네, 준우승자 포토스. 그리고 최근 경기 성적 또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예. 지난 시즌에서는 최현성 선수와 비슷한 자리까지 일단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베테랑전 성적이 15승 13패 다전이고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박영호 선수가 각종 방송사 모든 전적을 통합한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테란전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경기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 최근에 뭐 강민 선수에게 스니커즈배 올스타전에서 2대1로 석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현성 선수와의 이번 경기는 충분히 기대해보게 합니다. 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영욱 선수, 박영욱 선수와 최현성 선수 관전 포인트를 지켜보도록 하죠. 4차 리그 스프리트 MC게임 스타리그의 결승 이후에 대결 본 경기, 이번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지금 승자조에 가는 변은종 선수와 그리고 패배하는 선수는 패자조에 가는 박태민 선수와 경기를 결승에 들겠습니다. 두 선수 경기의 관전 포인트까지 보셨는데 역시 그 박영욱 선수 테란 잘 잡아요. 그렇죠. 모든 테란 한번 이겨봤죠. 예, 특히나 예. 이번 경기 맵인 루나, 예, 루나 시리즈에서의 테란전 성적이 상당히 좋죠. 5승 네. 1패로 야 이거 박영욱 루나에서는 테란한테 웬만하면 안 지겠다 이런 생각을 예, 갖게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최현성 선수의 프로토스전이 약간 의외입니다. 루나 시리즈에서는 3승 2패. 네. 예. 최영성 선수 하면은 왠지 예, 대단히 압도적인 성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실제로 결승에서도 스프리스베 MC게임 스타리그 결승에서도 박영호 선수에게 최영성 선수가 루나 맵에서는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루나, 그런 경기 결과가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예, 궁금해지고요. 루나가 이제 루나 더 파이널에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버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루나를 참 힘들어하는 최현성 선수, 루나의 성적이 좋은 박영욱 선수 경기 결과 기대가 됩니다. 루나 만나보시죠.
누나가 파이널입니다. 예, 상대 전적에서는 그 최현성 선수가 앞서긴 합니다만은 루나만큼은 또 박영호 선수가 예, 잘하는 그런 그 맵이기 때문에 뭐 역시 어떤 플레이의 결과 자체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요. 일단 앞마담 쪽에 미네랄이 300짜리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활용을 해서 프로토스 앞마담을 가져갔을 때 약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리가 넓어져서 전장을 이동하는 가운데 다수의 유닛들이 다리를 활용을 해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네. 뭐 테라이나 프로토스나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선수 같은 SK텔레콤 T1 소속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미 뭐 어떤 그 자리 이동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참 이 뭐 팀플레이, 팀리그에서는 어떤 그 참 좋은 동료죠. 그런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두 선수 입장으로서 이제 승자조냐 패자조냐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박태민, 박영욱 선수와 최현성 선수. 네. 예. 같은 팀의 박태민 선수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또 했고, 그렇죠. 이 두 선수는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결을 또 펼쳐야 되는, 뭐, SK텔레콤 T1팀 입장에서는 뭐,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팀 단위 리그가 아니고, 역시 개인전이다 보니까, 네. 예, 바로 자신이 처한 경기에 또 최선을 또 다해야겠죠. 네. 최근에는 최현성 선수가 박영욱 선수를 조금 그, 누른 바가 있어요. 최근 경기를 좀 본다면요, 상대 전적에서는. 그렇죠, 예. 예. 또 뭐, 예, 결승전에서 한번 마주쳐서, 그렇죠. 예, 최현성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아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현성 선수와 박영욱 선수의 상대 전적은 5-2로 최현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상대 전적을 따라가지 않았죠. 예, 변은종 선수가 오랜만에 또 이제 박태민 선수 상대로 신승을 거두었는데, 네. 이번 경기 결과가 또 궁금해집니다. 최현성 선수가 좀 더 박영호 선수의 상대 전적 격차를 좀 더 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박영호 선수 한 경기 딱 잡아내면서 그것도 패자조로 밀어넣는 정신적 데미지까지 줄 수 있을지. 네. 예. 첫 이제 스토브리그가 끝나고 2005년도를 첫 여름 정규 시즌이죠. 네. 우주배 6차 미식게임 스타리그 새롭게 출발하는 최현성 선수를 원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 그 스텝을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뭔가 지금 세팅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 예, 뭔가 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현성 선수의 취업을 함께 지켜보셨고요. 에이, 그에 맞상대하는 박용욱 선수, 피해갈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 부딪혀주겠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나에게 이 순간만큼, 닥친 이 순간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현성 선수에게 그 같은 팀이지만 이번 그 16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겠다는 쇼플입니다. 네. 마치 그 박영호 선수가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네. 확실히 박영호 선수의 이번 경기는 또 각별한 의미를 갖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어쨌든 MBC 게임에서의 중요한 경기 스니커즈베 올스타전에서 자신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많이 이겨왔던 선수였는데 패배를 했다는 점에서 예, 오늘 경기도 만약에 그 패배 여파가 오늘까지 미치면서 만약에 또 예, 그 최현성 선수에게 패배해서 패자조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후에 박용욱 특유의 컨디션을 되찾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는 쪽이 박용욱 선수 쪽이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지만 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되겠죠. 박용욱 선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 상대적인 데이터는 최현성 선수가 높습니다만은 또 이 맵 데이터가 박용욱 선수가 훨씬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기에서 지금 전장에서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예, 지금 최현성 선수가 뭔가 좀 PC에 다시 교체를 요구해서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지금 콜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최현성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상대 종족전 예, 모두 네. 살펴보니까 최근에 두 선수는 썩 그 프로토스전이나 테란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 예, 뭐 최현성 선수 같은 경우는 10경기 성적을 살펴보니까 예, 6승 4패 정도 되고요. 또 박용호 선수도 박용호 선수는 5승 5패 정도가 되네요. 예, 이 정도 성적이라는 것은 대상대 종족전에 뭐 상당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이전에 보여줬었던 박태민 선수나 변은종 선수의 그것만큼 상당히 네. 좋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성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또 최근 5경기 그 10경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땐 그렇고 일단 그 안에서 5경기만 떼놓고 최근 5경기만 떼놓고 살펴봤을 때 박영 네. 선수는 0승 5패입니다. 예, 5경기 안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테란전은 1승 4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런 박용욱 선수가 약간 침체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을 빨리 좀 벗어나서,
좀 그 자신의 특유의 그런 악마스러운 플레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 승자조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용 선수가 좀 기복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신을 낼 때는 엄청나게 연승을 하면서 신을 내다가 갑자기 이제 패배를 할 때는 또 연패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용 선수 입장에서는 최연성 선수를 물리치고 승자조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박용 선수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입니다만 오늘 그 대략적으로 좀 보면은 스토브 리그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의 시작. 어떤 그 자신의 컨디션, 앞으로 이번 6차 시즌에서 뛰는 컨디션의 전체적인 그 구도를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이기 때문에 앞선 그 박태민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경기도 그랬었고 지금 이 박용욱 선수와 최은성 선수의 경기도 두 선수 모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결과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마찬가지죠. 조용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역시 또 박성준 선수와 임유한 선수의 경기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 예. 스토브리그가 선수들에게 독이 되었는지 약이 되었는지는 예, 뭐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감각이라는 것은 뭐 역시 뭐 머리와 손, 예, 여기에 그 미묘한 느낌으로 잡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더 갈고 닦여진 선수가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 정말 예, 너무 쉬어서 좀 무뎌진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예,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경기, 그것도 방송사 A매치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느냐가 승패와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경기에서 보여준 박태민 선수는 좀 예, 감각이 조금은 무뎌졌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브 리그가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뭐 제가 받는 느낌은 기존의 강세를 드러내던 선수들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고 또 주춤하던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 스토브리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임하는 리그에서 리그 그리고 그 경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스토브리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또 평가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네. 그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박태민 선수의 예, 첫 번째 이제 개막전에서의 패배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패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지훈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도 또한 이 내용이 조금 그랬었고요. 네. 예, 지금 최현성 선수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예, 준비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네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박용욱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박용욱 선수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최현성 선수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최현성 선수가 다 채워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실제로 현실이 될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최연성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 준비 중입니다. 네, 최연성 선수는 뭐 거의 다 준비가 끝난 것 같고 이제 박용욱 선수가 조인을 하게 되면은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용욱 선수가 오히려 또 먼저 조인을 했고 아, 예, 예 최연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세팅 예. 중인 것 같네요. 예. SK텔레콤 T1이라는 아이디만 보고 나니까 야, 최연성 선수구나라고 제가 참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최연성 선수가 마지막으로 지금 로스트 템플로 보이는 듯한 전장에서 지금 마지막 워밍업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최연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면은 루나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앞마당을 가져가고 그리고 벌처 다수가 나오는 타이밍을 잡아서 센터에서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바로 상대방 네. 앞마당까지 예, 들이닥치는 이런 플레이들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플레이를 잘 하는 가운데 이 박용욱 선수가 얼마만큼 그 최연성 선수의 팩토리가 늘어나는 타이밍을 줄여주느냐 혹은 앞마당이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좀 늦춰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용욱 선수가 어쨌든 최연성 선수에게 초반이든 중반이든 타격을 줘서 최연성 선수의 계산보다 좀 시간이 좀 늦게끔 예, 흘러가게끔 만들어준다면은 박용욱 선수가 잘하는 이제 드래곤 이후에 캐리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넘어가면서 루나더 파이널에서 최연성이라는 대열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박용욱 선수가 이 최연성 선수의 타이밍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기발한 방법들 뭐 다크 템플러를 쓰는 방법도 있겠고 뭐 리버를 좀 늦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시간을 늦추기 위한 견제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최연성 선수가 점검을 하는 모습이죠. 네. 이제 PC를 교체한 이후에 네. 조인을 나름대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연성 선수의 모습. 네. 대충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단판에
단판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자조냐 패자조냐가 나뉘기 때문에 분명히 최원성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어떤 컴퓨터 환경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 16강은 단판입니다만 이제 패자조 승자조 나뉘어서 이제 8강으로 접어들게 되면 또 이제 3전 2선승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조용호 선수가 그랬었죠. 다시는 패자조가 오고 싶지 않다. 예. 오늘 경기 네. 중요한 의미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순간 실수는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경기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마우스 세팅을 하지 못한 것도 자신의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현성 선수가 또 이제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예. 박용호 선수의 일전이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세팅을 하는 듯 하고 들어왔네요. 예. 네.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개막전 경기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박용호 선수, 최현성 선수 같은 팀 첫 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한 발 앞으로 누가 한 발 뒤로 갈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미있게 너는 스포츠와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트 우주의 6카메스 게임 스타리그 개막전 두 번째 경기 우승을 밥 먹듯이 했던 최현성 선수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농사짓기를 통해서 과연 최현성 선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이번에 우승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최현성 선수 첫 단추죠? 예. 박용호 선수 이제 슬그머니 우승 자리 노려볼 만한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호 선수가 우승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죠. 예. 사람 좀 굉장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네. 박용호 선수와 최현성 선수 박용호 선수의 경기 오늘의 이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래합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현성 선수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11시에서 노란색 테란으로 경기를 시작했고요. 테르로 내려오면은 갈색을 띄고 박용욱 선수가 역시 인사를 드립니다. 7시입니다. 11시와 7시를 각각 최현성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양대 방송사 개인 리그 네. 성적만 놓고 본다면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강민 선수입니다. 예, 양대 방송사에서 우승을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포스트이기도 하고 예,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사강권에 꾸준히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강민 선수에게 박용호 선수는 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그리고 또 박용호 선수가 강민 선수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라이벌 의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해서 그동안 그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강민 선수의 일전에서 승리로 주로 장식을 했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1대2로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그 패배의 아픔이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박용호 선수를 뒤흔들었을지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 이번 경기가 바로 박용호 선수의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박용호 선수도 늘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일단은 게이트웨이 수원하고 나아가는 프로브 네. 박용호 선수 우승을 기록할 뻔했는데 최현성 선수에 의해서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간의 관계는 역시 예, 한 지붕 아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역사를 따져봤을 때 말이죠. 네,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죠. 최현성 선수의 최근 다섯 경기 MBC입니다. A매치입니다. 모든 전적은 선수의 프로포스를 30 미터로 꺾었습니다. 네. 자, 모든 방송 경기를 통틀어서 이 10전을 따졌을 때는 13승 7패로 프로토스 13번을 쓰러뜨렸고요. 10경기에 따라 승 4패입니다. 60% 승률. 최근 5경기 박용호 선수를 보죠. 자, 재난전 1승 4패입니다. 네, 최근 5경기는 5패입니다. 0승 5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용호 선수가 좀 부담스러워 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기록인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록은 과거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승자조에만 올라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박용호 선수가 제 페이스를 찾으면서 또 결승전에 올라갈 때 그 강력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 자 질러서 일단 나갑니다.
던지면 출발하는데 네. 머리는 하나, 두 번째 머리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최현성 선수.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그 최현성 선수의 타이밍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질럿 한기를 달려서 초반부터 저런 식의 뭐 질럿 컨트롤이라든가 견제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악마의 프로토스타라는 별명이 붙은 선수가 또 박용욱 선수 아니겠습니까? SCB가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질럿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예. 최영성 선수가 컨트롤에 열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프로브까지 가세요. 프로브까지. 프로브 먼저 잡아주는 최영성 선수. 아, 최영성 선수 그래도 질럿에게 좀 맞기는 맞았는데. 예. 그래도 머리 나 예. 둘 다시 조리됐습니다. 두 번째 질럿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 최영성 선수. 원질럿 이후에 원질럿 원드래곤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은 질럿 2기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 뭐 이 맵에서 박용욱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도 있고 말이죠. 네. 자, 벌처가 먼저 하나 생산된 가운데 첫 번째 질럿 잡히고 두 번째 질럿 이 정도면은 선방인데요. 질럿 하나의 의미와 머린 둘의 의미는 각각 프로토스와 테란에게 갖는 의미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질럿 하나를 잃은 쪽이 조금 더 손해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2K2A 만들어 놓으면서 원질럿 원드래곤으로 다시 한번 또 출발을 하는 이 박용욱 선수의 이 플레이. 자, 벌처가 우회하고 있는 가운데 질럿 어디 갔나요? 예, 질럿 한기가 예, 먼저 올라와야 언덕을 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머리 다섯, 자 머리 넷, 셋. 그 사이에 드래곤. 자, 벌처가 본진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박용욱 선수보다 예, 최현성 선수가 더 많은 이득을 보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일 못하는 것 또한 괜히 타격인데 이거 예, 글쎄요. 박용욱 선수 왜 드라군 하나가 안 나와 있었나요? 자, 7, 빨랐는데. 7, 4. 아, 출발을 하고 있었네요. 자, 다친 드래곤이 뒤쪽으로 잡힙니다. 네. 예. 여기에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구 쪽을 먼저 두드리는 것은 조금 더 유닛이, 입구 쪽을 두드리는 것은 유닛이 나온 이후에 뭐 기습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래야 네.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박용욱 선수의 초반 푸시. 네, 질러 두 기와 드래곤 한 기를 잃었죠, 지금. 네. 그리고 본진에서 프로브를 한 두 기 정도 지금 잃은 것 같고요. 예. 박용욱 선수. 자, 최현성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고자 하는 의도. 네. 생카나가 생산된 이런 식으로 최현성. 이제 조금씩 상대방에게 유닛 손해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타이밍에 자신은 뭐 유닛을 조금 높은 테크에 어떤 그 유닛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K2A에서 자 테크 1점사! 테크 1점사! 테크! 아 그런데 안 잡혔어요. 이쪽으로 빠져. 야 한방! 한방 맞아야 되는 게 지금 한 타임 늦게 잡히게 올도가 반전이 됐습니다. 위치가 반전이 됐어요. 그런데 저 드라군들은 결국 막힌단 말입니다. 그렇죠. 막힐 수밖에 없고 우속병력이 올 수 있는 경로를 마인드를 차단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박용욱이 훨씬 손해입니다. 네, 네 박용욱 선수 드라군 많이 잃었습니다. 탱크 한 대를 잃은 거지 뭐 물론 최양성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드라군 전멸이었거든요. 전멸. 네. 그 사이 벌써 다시 출발. 앞마당에 레스트를 원래 이 타이밍에 떡하니 지으면서 좀 결정 플레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프로브 일단 팔았습니다. 네.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왜 박용욱 선수의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좀 늦게 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까 그 벌처 하나가 난입한 여파였나요? 아직도 돌아가네요. 글쎄요, 이거. 슬픈가요? 앞마당에 넥서스도 안 지워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발견했던 시점부터라면 지금 끝났겠죠. 업그레이드. 만약에 19전 이어졌더라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질럿 두 기를 초반에 뽑고 그 다음에 유닛들을 끊이지 않게끔 생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돌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도 그 머린과 탱크 그리고 벌처를 활용을 해서 밀고 나오면서 앞마당 쪽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예. 이 박용욱 선수의 초반 푸시가 예.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렸고 뒤도 벌쳐! 문제는 지금 로보틱스가 오고 옵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쳐에 의해서 뒤가 뚫리면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옵션하고 또 지금 드라군도 뭐 파일럿을 짓든 간에 어쨌든 본진난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쳐보고 되돌아오라 라는 액션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 밀고 올라가는데 밀고
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정도 숫자의 드라군은 어찌저찌해서 S팀에게 막히는 반면 예. 저 정도 버스터는 프로브에게 안 막히죠. 그리고 지금 그 드래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마다 마인이 매설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S팀이가 와서 리페어를 하면 때문에 예. 리페어를 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프로 우승회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박용욱 선수 지지처럼 최연성 선수가 길지 않은 시간 08분 13초 만에 승자죠. 박용욱 선수 패자조로 서로의 갈 길을 달리합니다. 아 박용욱 선수 로나에서 최연성 선수를 승자조로 올려버리게 되네요. 글쎄요, 특히 박용욱 선수 움직임 좀 석연치 않습니다. 네, 이 네. 박용욱 선수가 어쨌든 그 투게이트를 통해서 초반부터 네. 질러 생산해서 이 최연성 선수를 흔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무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드래곤을 좀 초반에 잃는다거나 혹은 질럿들이 잡힌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 최연성 선수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벌처로 그 체제를 완벽하게 굳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확실히 박용 선수 약간 예, 상황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의 머린 벌처 탱크 조합이 왜 까다롭느냐, 무엇 먼저 누려야 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물론 헷갈릴만도 한데 탱크 1.4를 하다가 탱크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언덕 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 예. 예. 그것은 좀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뭐 돌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보였었는데 조금 아닌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린을 커트해준다거나 벌처를 잡아줬으면 이후에는 그래도 앞마당 멀티지역의 넥서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병력 규모는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좀 예, 최연성 선수는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던데 반해서 박용호 선수는 중간중간 아 이건 실수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최연성 선수 승자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승자조로 가서 변은정 선수와 최연성 선수가 이제 또 대진표를 완성짓게 됐고 박태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패자조에서 또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1부 경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제 잠시 2부에는 조용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 그리고 박성준 선수와 임효환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